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축사까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영화배우협회 고령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국 영화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약 4-5 편의 한국 영화를 본 셈입니다. 7번 방의 선물, 설국열차, 반상, 베를린 등 역대 영화 흥행 순만 봐도 다수가 올해 상영된 한국 영화들입니다.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러한 영광에는 어려운 제작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한국 영화 산업을 지켜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애정과 열정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영화 배우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영화 산업의 대표이자 한국 영화 부흥의 주역들이십니다. 영화를 비롯한 우리 컨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큰 역할에 감사드리고 또 그 역할을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수상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미 스타라 불리는 존재들이십니다. 우리 영화를 빛내며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존재로 반짝이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년 총말기의 해에는 한국 영화 산업이 더욱 힘차게 세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풍요와 번영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사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영합회 하철경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셨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열리는 한국영화배우협회 스타의 밤을 우리 130만 한국예술인으로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맞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거룡 이사장님과 모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자리를 빛내신 우리 신영민 회장님, 또 김장실 국회의원님, 또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유명 영화 배우 여러분, 또 영화인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뿌듯한 그러한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정말로 세계를 정상에 서서 우리 한국민의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장르에 많은 장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화 장르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상해주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리지만 모든 영화 관계자 스태프님들에게 감사와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진행을 한 5일 지나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만은 내년은 말일해 갑오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정말로 100% 200% 달성하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거룡 이사장님 오늘 행사를 모두 준비하시는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철경 회장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인 총연합회 안보원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우 회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보내고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을 주고받게 되어 마음이 절로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영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수상하시게 된 수상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애써주신
우리 고령 사장님 그리고 이 배우협회 임원욱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 살림을 맡고 있지만 회원 동료들과 오랜만에 한달에 이렇게 모여 1년,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고령화 시대를 접어든 이 시대에 우리 배우들의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영화 관객이 또 2억 명에 이르고 한국 영화 관객이 1억 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영화를 천직으로 살아본 많은 우리들의 동료들은 참으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특히 복지도 참으로 미미한 의식입니다. 예전의 영화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세태가 무정하고 매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협회는 동료 선후배들이 서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화합하면서 영화 배우의 자긍심을 가진 모범 단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 동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저버리고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함께 듬뿍 축복을 받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궁 회장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진용 문화지역관광부 장관께서 함께하기로 하셨지만 부득이하게도 좀 장관회의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축하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대신 박병우 영상콘텐츠 산업과장님 함께해주셨는데요.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